하나 고민했을 때 무슨. 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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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 거기 서 계세요. 여기 생방송 하는 장소. It's a studio for the live stream. Every day, 7 hours. 매일매일 그러면 누가 이걸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하고 베이스기. Pastor and pastor's wife. 7 hours? Yeah, 7 hours. Every day. 저 잠시 후에 또 생방송 오지 않다. 자, 그럼 먼저 드시고 또 차 마시고 과일 먹는 시간 갖겠습니다. So we will have the dinner first and then we will 제가 기도를 좀 할까요? Yeah, so pastor will bless the table. 근데 이건 제가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서른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So I am actually serving this food, so pastor should 네, 대접받는 사람이 bless the table because he's the one who got the serving, who gets the serving. 네, 축복해 주세요. 히브리도 안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너무 하자 아도나이 엘로헤노 멜레카 올람. 오, 좋아요. 모치레헨 미나 아리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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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선봉사는 한 번 더 해 주시고.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7일 전쟁 이후에 우리 생존자이신 우리 벤과 메이라부 부부가 한국에 또 오게 하시고 또 그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 우리 박영명 목사님 이 가정에 마지막 일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사랑과 위로가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방문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이 꽃불소 패밀리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큰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더 많은 신부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그 일에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또 내일 돌아가시는 드보라 여사와 우리 두 부부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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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근데 이게 젓가락 사용을 못할 텐데 포크나 네, 뭐 나도 젓가락 사용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마지막 일정은 또 목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us, especially since this is our last schedule. 그 전에 우리 더불아 여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정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꼭 우리 집에 초청해드리고 싶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오실 때 우리 집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았다고. And actually, like when you came to Korea last time in December, I really wanted to invite you, but we didn't. We couldn't really arrange. 민주 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된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 Like Minju said yes at the beginning, and then she. Always talk to me, not to me. Minju 이사님 말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락을 해주세요. I will make time for that. 언제든지 시간을 내겠습니다. This is more important. 이게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부부,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국의 가정을 보여주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가. I think that God also wanted to show Ben and Mayra to the people. So that's why like, we couldn't make it last time, but we are making it today. But we could do it twice. 근데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고, 두 번 이제 또 할 수 있었습니다. So when is your next trip? 이스라엘 다음에 언제 오세요, 박사님? 가능하면 5월달에 갈 수 있을까? He's considering May, if it's possible. 왜냐면 이제 사실은 프랑스 가고 싶었었는데 이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그래서. He actually wanted to come to France this time, but since he was so busy, he cannot make it this time. 5월달은 조금 한가로울 것 같아서. But we can do for you. In May, May. He can make it in May. In May, we have the chairman coming. 5월달에 도론 알모그 총재님이 5월 중순에 한국에 오십니다. 아, 네. 5월 언제쯤? 5월 16일 날 아침 8시에. 16. 그래서 20일 날 아리아 컨퍼런스. 호텔에서 호텔에서 그때 목사님 꼭 계셔야 되는데 두 번 대상 또 목사님만을 위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오케이. Because we are coming to your church. 왜냐면 총장님 모시고 목사님 교회. Even if you don't invite us, we are coming. 목사님이 초대 안 해주셔도 무조건. 이번에는 딴 데 아무 데 안 가고 목사님 교회만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목사님 동 잘 환영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So we will welcome you and the chairman. 세 분이 오실 겁니다. Three will come. 이번에 여행하면서 어떤 한국을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o I wonder if your trip to Korea would comfort your heart. Very much so, yes. 많이 이제 위로가 되었습니다. But I want to come again in the spring. 근데 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봄이 너무 아름다워요. It's really good. And again in the autumn. 아 그리고 이제 여름은 스킵하고 가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Yeah, it's the winter here, so winter as well. 그리고 또 이번 겨울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겨울 온 거를. 그래서 다음 겨울에 또 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How were the Korean people? Very, very friendly and very welcoming. 굉장히 친절하고 또 환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And very polite and they drive very well. 굉장히 또 정중하고 또 운전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Much better than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보면 그 닭 키우는 것처럼 그 뭐지? 그냥 아파트만 이렇게 많이는 주거 문화여서 도시에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So like as you saw during your trip, like in especially in the city, like city center, like in Seoul area, there are only apartments, so it looks all the same. Yeah. So did it look like a bit different from Israel? Everything is so much bigger. Yeah.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컸습니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much detailed and much organized. Everything is very organized.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크기뿐만 아니라 또 잘 이제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가보셨나요? Have you been to like other cities in Korea? 다른 도시 서울 말고 어디 한번 춘천 한번 춘천. 오 강원도 갔네. 강원도 갔네. 예, 너무 좋았어요. 아 좋지 거기는 강철이. It's a really nice. 약간 이분들이 사시는 그 남쪽이니까 키부츠니까 좀 비슷한 그런. It's a bit similar to where you live. Everything is green. 아 더 그린하고. 네, 여기는 이제 사막국이어가지고. We live in the desert.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네개부 사막. 거기 키부츠니까 나는 가봤어요. 네. 저기. He's been to that area. 저는 헐몬산 저기 골란고부터 에일라까지 다 봤어요. From the mountain Hormon till down Eilat. 네. 아 와우. 네. 그래서 저는 1년에 두 달씩 네. 이스라엘에서 삽니다. So I live in Israel like twice. One month and one month, so 2 months in a year. Every year. Every year. We live right next to the Dead Sea. 저희는 이제 사해 바로 옆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사해 옆에. 지금 임시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 임시로. So we have a beautiful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the goats walking on the road in the kibbutz. 그래서 이제 풍경이 산도 있고 또 이제 사해도 있고 또 염소들도 막 다니고 그 아이벡스 이 꿀 다닌 것도 막 다니고 합니다. 아예? 예? 어? 그게 아 이게 집, 밤에 나타나는구나. 이게 이렇게. 와 이게 큰 야 큰 영향이야. What is that? 아이벡스. 예. 아이벡스. Look at three photos. It was next to our house. This is from our balcony. They came in the night. It's a night show. 거기 지금 임시 숙소가 호텔입니까 아니면? So do you stay in a hotel or? We stayed in a hotel up until a month ago, and now we're renting a friend's house in the kibbutz today. 원래는 한 달 전까지는 호텔에서 임시로 거주하다가 그 엔게디에 있는 이제 키부치 친구 집을 이제 렌트해서 지금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We couldn't live in this small hotel room any longer.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작은 호텔 방에서 거주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고 맞아. 그래서 so driving is a bit crazy. 정말 많이 힘들어서 이제 집을 렌트해서 임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의 집을 이렇게 그 렌트해서 그 살고 있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내가 호텔로 격리를 했어요. Also, he rented a house in Israel and then he got COVID. So he needs to move into a hotel room. Yeah. 근데 호텔 안에 죽을 것 같아. 너무 좁아가지고. And it was so uncomfortable and so stuffy. 지금 난민들 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동안 좁은 데 네 명, 다섯 명씩 다 지내고 저도 너무 답답한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정부하고 지금 협상 인지를 풀어주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He heard from the news that like the Hamas and Israel is trying to do the negotiation for the release of the hostages. It's Biden who's doing it. Biden?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 아래 이제 그것들이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더 양보를 하고 이제 아마 극적인 타결이 있을 것 같다. So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good result out of it. We pray for this.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협상돼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I hope the war will end very soon. It's gone on too long. 너무나 이미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And then we have the problem in the north. 네, 또 북쪽에서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도 돌아
그 딸 북쪽에 있는 거기 미사일이 한 대 떨어진 다음에 사이렌이 울려가지고요. 그때 그때서야 막 그 방공호로 들어가고 방공호 대신 막 자고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Then your favorite Korean chicken. Mm-hmm. 한국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거 저거 가운데 있는 거. 그거가 이제 명절 때 먹는. 명절 때 먹는. There's like Korean like holidays, Lunar New Year. It's made out of rice. 그래서 살짝 이거 찍어. What is like cake? It's kind of like sweet rice. What do you say? Sweet rice. Very good. 뉴스에서는 그 남쪽만 이렇게 주목되는 게 사실 북쪽에 난민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그 헤즈볼라 때문에 거기는 뭐 미사일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 Hezbollah, they fire missiles all the time. Every day. 매일 발사하고 매일 밤마다 발사. 북쪽에. 네. 그러니까 주목이 안 되더라고 거기. Only hotels in the Dead Sea area and many hotels in other places in the country, they only have refugees. 여기 이제 거주하시고 계시는 사해 주변 호텔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금 호텔 대부분은 다 이제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아니고. 그래서 호텔에서 막 청소도 안 해주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쳐주고 그러니까 호텔이 여행객이 아닌 거의 대부분 피난민. Not the travelers, only like refugees. Yes. 아침에 이제 조심 먹을 때 학교 가고. Or in Israel. 이스라엘 내에는 이제 더 이상 여행객들이 오지 않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호텔들이 여행객들이 아니고 이제 피난민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호텔 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그러면 아들 부부나 이거는 어디에 사나요? And where are your sons right now? My youngest son came to live with us in En Gedi. And my eldest son, who was also on the kibbutz, he now lives in Tel Aviv with his girlfriend. 원래 이제 둘째 아들이랑 첫째 아들 다 이제 비엘이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은 여기 같이 살기로 이제 아예 들어오셨고 첫째 아들은 텔아비브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네. 그럼 결혼을 했나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 아들은 아직 결혼 미혼이세요. 그러면 둘 다 미혼? 네, 나이가 어려워가지고. 아이 몇 살? How old are they? The young one is 20 and my eldest one is 23. 스무 살, 23살입니다. They are children. 어린이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아들입니까? 네, 아들. Sons, right? Yes. 그러면 군대 갔다 왔는지? So did they serve the army then? Yes. 오,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으면 예비군으로 근데 또 이게 부르지 않나요? 전쟁 중에. Were they called as the reservists? No, they were both in trauma. 이제 다시 소집되진 않았고 그런 그 군대 있을 때 약간 그런 트라우마 뭐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소집 이번에 전쟁 났을 때 소집이 되진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좀 힘들하고 있다. From the day. 7. 그 10월 7일 날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왜냐면 비엘이 그 지역에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던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직접 맞닥뜨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거기 군에서 다시 이들을 소집을 안 하셨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일반 군 복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집이 다 됐는데 여기 특별한 이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자분이 잘 드시네. Ben. It's really bad. She delayed the flight because of her. 그래서 이제 좀 내일 원래 가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은 거랑 이런 것 때문에 비행편도 지금 좀 연기를 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너무 멀어요. Korea and Israel is so far away from each other. In distance, I mean.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셈의 그 현손인 그 에벨이 나오는데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에요. So in Genesis 10, Shem's grandchildren is Abel. Abel. Yeah. His son is 벨렉 and 욕단. 욕단. 벨렉 and 욕단. 벨렉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고. Belek is the grandfather of Abraham. 욕단은 우리 할아버지. Really? And 욕단 is our ancestors. Don't answer just. 그래서 이 아시아가 굉장히 많은 그 나라가 있지만 셈족은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So in Asia there are so many countries, but Shem tribe is Israel and Korea. 중국이나 인도는 셈족이 아니에요. And China or India is not from Shem tribe. 그래서 안티세미티즘이라는 말은 셈족을 싫어한다는 말인데 우리도 셈족이에요. And then you know anti-Semitism means that the hatred towards Shem tribe, but we are also Shem tribe.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예요. So Korea is the brother country of Israel. 예, 그래서 흰 옷을 원래 입었어요. So we in the ancient times Korea wears a lot of white clothes.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지만. And then after the temple got destroyed, we now wear dark clothes. 원래 유대인들은 백색 옷을 입었어요. But I know that the Jews in the ancient times wear white clothes. 예, 우리 한국인은 선교사들 처음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백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And then long time ago in Korea, when the Western missionary from Western world come to Korea, they noticed that everyone in Korea wears a white clothes.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이 머리가 좋은 나라가 유대인과 한국인이에요. And also in the whole world, the most smart people are Jewish and Korean. 예, 그래서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t's because we are the same tribe, Shem tribe. 그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 그 동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먼 나라, 예, 굉장히 먼 나라 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섬길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And in the book of Isaiah, there's a 55장 뭐죠? Chapter 55 and verse 5, there's a Bible verse saying that from the far east there is going to be a one country to help Israel from far off. Far from the east. Yeah.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냥 먼 나라지만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형제처럼 느낍니다. So Koreans feel like Israel as a very close brother. 그리고 그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And we owed a lot to Jewish people. We have a debt. 첫 번째는 전쟁, 6.25 전쟁 때 유대인들이 와서 싸워줬고. So first of all, when the Korean War happened, the Jewish soldier came to Korea to fight. 그리고 유엔군의 총사령관이 맥아더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태평양 이 보스의 그 장군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And then there's one very famous general named General MacArthur. He was also Jewish. He helped us.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려고 이런 라인을 그었어요. 포기하는 라인을 그었습니다. And then President Truman in the United States was going to give up Korea, so he drew a line. 그런데 그 라인을 무시하고 맥아더는 우리를 도왔어요. But General MacArthur ignored this line and then instead he helped us.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의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프란체스카. And the very first president of Korea, his wife was a Jewish woman.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And I don't think it's a coincidence. 그래서 다양하게 그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작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So we Koreans owe a lot of debt to Israel and to the Jewish people. So I think we have to pay back to repay to the Jewish people. 네, 앞으로도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God will be very happy and pleased to see that the Israel and Korea to be united as one. 아 근데 식사 좀 하셔야 될 텐데. 또 좀 식사 좀 하셔라. Please. 동참하고 있어요. 먹 드시고 또 이따가 가이라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젓가락을 다 쓰세요? 네. 여기서 그냥 여수에서 쓰신 거예요? 먹고 있어요. 정수 제대로 하시더라고. 네. 너무 정석에 계신 거예요. 젓가락 찾으세요. 그래 잘 하시는데? Ben, you are doing really good. Yeah, I'm learning. It would take years to learn to do it properly, but every day I get a bit better. 매일매일 이제 배우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실력이 좋습니다. So like the Korean doctors are good at using the chopsticks. Yeah. So they have really good Yes. Thank you for your donations. You're welcome. Very helpful.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힘드셨어요? 엄청 크잖아요. Wasn't it hard to walk all the? Yeah, it's a very big place. but there's so much to see. Right? 근데 아직 가방 안 써봐서 몰라. 아, 좋은 가이드가 있었고 너무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25 이불도 너무 재질이 좋아가지고 이불도? 다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파는데 여기 게 너무 가격 대비 너무 좋으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좀 가져와 달라고까지 부탁하더라고요. 아 질이 좋으니까? 질이 너무 좋으니까. Are you all the time taking pictures? 계속 사진을 찍으시고. 아, 내가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You ask them to do. 예, 중요한 얘기들은 또 녹화해서 또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해요. Because many subscribers are wondering and wants to see, so he is only reserving the good like conversations and the information.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이 먹는 장면을 라이브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Actually, they asked me to live streaming the right now our meal. 우리는 라이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So we are able to do it, but I said no. 네, 그냥 녹화해서 편집해서 네 영상을 올릴 겁니다. I'm recording and then I'll edit the parts and then upload on the YouTube. Make sure I look nice. 제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제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make sure to cut out when I drop something. 조금씩 이제 젓가락질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것도 안 나오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꼭 원하는 거였습니다. 찬혁이. That's actually the one that we needed to catch. 아, 네. 기독교 연합신문이라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여기 대사님이고 치는 것도 나오고 From the taekwondo, the ambassador 두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도 나오고 But this was not fair because the ambassador, you told him it's broken. It was not fair. It was broken.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사님한테 이미 판이 쪼개져 있다고 이제 얘기를 미리 드렸고 그걸 이제 알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공정하지가 않아. 쪼개진 않았고 살짝 금방. Yes, just a line. Line.
손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 칠 때 손 안 아팠었어요? Was your hand hurt? No, just had blue paint from the Hamas. Really? 아, 그 거기 판에 하마스라고 물감으로 써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손에 이제 물감 묻은 거 말고는 아프진 않았어요. 갈수록 그 한체 사람 예배가 더 깊어지고 또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The monument service from the Gimpo Glow Churc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Well, the one you mean? service that we attended. It's called monument service. Shabbat Shalom 찬양하면서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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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But you know Shabbat Shalom, it's not Jewish, not Israeli song, it's not Jewish.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노래가 이제 이스라엘 노래가 아니고 크리스천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Yes, it's Christian from America. 미국 크리스천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 그럼 유대인들은 안 부르나요? No. Jews don't sing that song? No. 우린 유대인들이 부른 줄 알았어. I have heard that the Jews sing that song. No, actually. Never. 아, 그렇구나. 새롭게 알았네. I didn't know that. So we send you a real Shabbat Shalom. 진짜 Shabbat Shalom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We sing about the angels. Shalom Aleichem, Malachei HaShalom, Malachei Elyon. This is what we sing. 이게 이제 샤밧 때 부르는 노래고 이제 천사들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Not a Christian Shabbat song. 아까 이제 불러주셨던 노래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샤밧 노래입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And also like being a pastor in Korea, it's really hard because we have like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Yeah. Every day 5시. 5 in the morning. Every day. Every yeah. day. Every day. 새벽 5? Every day. Every day. at church or early morning? You? Early morning service.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Like, yes, at church. At church.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근데 저는 부목사님들이 합니다. But like the other pastors are actually in charge of the, this early morning prayer in his church. 원래는 제가 다 했는데. But he actually used to do it. 저는 9시부터 12시까지 여기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But like these days, he does the live streaming from 9 till 12. 이따가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시작할 겁니다. We will actually start very soon. 그리고 또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Then you need to be also the camera. 그러면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Then like th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자리가 그거 차는 너무 의자를 놓는 시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있어. 뭐였어? 이거 가요 방송 시작하십니까?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 컴퓨터 목사님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빵빠리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미리미리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시에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 박수로 만든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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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와, 제 뒤로 선셋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예, 배경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갈릴리입니다. 네? 갈릴리입니다. 어, 갈릴리 옷이야? 네. 우와! 어, 그렇네. 와, 갈릴리 옷이군요. 목사님의 그 열정에 도전받기도 하고요. 진심입니다. 제 진심을 나누는 거고. 그래서 더 정말 그런 열정으로 달려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뿔소 사옥이 세워져서 지금 뭐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목사님 더 많은 신부들을 깨우고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예, 목사님이 정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 수탉이 그 가장 어두울 때 그 정확한 소리를 내야 그 이제 새벽이 이제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을 수탉이 그 정확한 시간에 외쳐야 되는데 만약 정확한 시간에 외치지 않으면은. 아, 네, 이사하신다고. 에스, 이거 에스터 마사지 하는 거 찰나 그렇지 네. 더불어 여사님은 여기 지금 사신다니까 예, 밴 부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이지만 또 이렇게 식사하고 방송도 함께하고 이렇게 즐거운 또 이렇게 토크 타임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Goodby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uch lov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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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